지금 선수들이 다 와 있고요. 지금 한종진 기사회장, 목진석 국가대표 감독도 자리에 있습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입니다. 원성진 선수, 박종환 선수, 신민준 선수, 신진서 선수입니다. 지금 변상일 선수가 자리에 없기는 하네요. 네. 시상하시는 분은 농심국제사업본부장 이용재 전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이제 계신 분은 이제 양재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우승 상금 5억 원이 수여됩니다. 아, 정말 기쁜 하루입니다. 네. 네. 너무 기쁜 순간인데요. 자, 이제 우승 시상을 했고 이제 아마도 뭐 연승 시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승상, 4연승상을 받습니다. 신진서 구단입니다. 아, 정말 먼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정말 4연승을 성공합니다. 네, 사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힘든 건데 너무 완벽에 가깝게 이기다 보니까 그냥 이런 자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기념사를 한번 넣어보시죠. 아, 정말 신진서 구단 덕분에 2월 한 달 굉장히 많이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수들끼리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작년에는 뒤에 박주환 구단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3차전에서 5연승을 거두면서 한국의 우승 트로피를 갖다 주었고요. 네. 이번에 3차전 홀로 남아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막판 4연승으로 또다시 농심배 우승컵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